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치에 없는 최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방향을 벗어나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산맥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대승경이라고 불리며 모든 의미의 교리는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량의 교리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한 가지 주제로 그것을 제목으로 삼기 때문에 금강산맥경이라고 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불현지 대현이로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크게 그러합니다. 불현과 대현은 반대인 것 같지만 반대이면서도 서로가 상통하죠. 불현지 대현이란 말은 장자 남학경에서 나온 말이요. 오해연고 연어연이요. 오호 불련고 불련어 불련이라. 장자 재물론에 아까 이런 분은 재물론이고 뭐고 다 떡주물듯이 다 주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옛날 성현대로 그 말과 글을 그대로 갖다 막 쓰십니다. 장자 재물론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오호연고 연어연이요. 발음을 오그릅니다. 어찌어짜? 어째서 그렇든가? 오해연고 연어연이요.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한 거란 말. 또 오호 불연고 어찌하여 그렇지 않든가? 불련업 불련이라. 오호연고 연어연이요. 오호 불련고 불련업 불련이 아니와 물고유 소연하며 물고유 소연하며 물고유 소연하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말은 막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서만 말하는 이것만 여기하고 관계가 되지요? 예? 이것도 내가 우물 불련이라고 나오죠. 장자 재물론에서 장자가 말하기를 시비가 본래 없는 건데 사람들이 공연시 몰라가지고 분별심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랬던 그런 시비를 야기시킨다 말. 시비를 야기시킨다 해도 그게 시비가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어째서 그렇든가.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한 거고. 어째서 그렇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은 부정이고 이건 긍정이죠. 그렇지 아니오니까 그렇지 않다 하죠. 검으니까 검다 하고 희니까 희다고 하고 옳으니까 옳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고 한 거다 말이요. 어떤 사물에는 진실로 그러한 바 있고 또 사물에는 진실로 그 옳은 바 있단 말이요. 그래서 사물마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없고 사물마다 옳지 아니한 게 없어요. 제대로 잘 알면은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도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시비 극백이 큰 허물이 되지만은 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것이죠. 허물들 이렇게 없어요. 천지도 일지요. 만물도 일마라고 그랬잖아요. 재물론에 장자에 장자 상당히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장자부터 공부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천지도 하나의 손꾸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꾸라하고 하늘 땅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르고 우리 손가락하고 다른데 말이죠. 장자의 논법은 하늘과 땅도 하나의 손가락이요. 뭐 손가락만 손가락이 아니다 말이야. 하늘도 하나의 손가락이고 땅도 하나의 손가락이다 말이죠. 천진 만물이 만물도 하나의 말이요. 검은 말은 흰 말이 아니고 흰 말은 검은 말이 아닌 그런 식이 아니라 만물도 하나의 말이다 말이죠. 산천 초목이 전부 다 뛰어다니는 말과 다를 게 없거든. 그리고 육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다섯 손가락만 손가락이고 내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다른 사람 손가락은 자기 손가락이 아니라는 그런 식 사고방식,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단 말이야.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요. 이런 말을 이해를 제대로 잘하면 불교가 퍼뜩 이해가 됩니다. 만물도 하나의 말이란 말이요. 그럼 내가 그전에 누가 글씨 써달라고 해서 요거 하나 써준 적이 있죠. 이것은 안 쓰고 말맞자는 재미없으니까 그냥 놓아두고 어?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천지 일지라. 왜 그 말이 나오냐면 공손령이라는 그 변론가, 궤변가가 이지로 비지지 유지가 불야기 비지로 유지지 비지자오. 이마로 유마지 비마가 불야기 비마로 유마지 비마야라. 그 말 다음에 천지도 일지야오 만물도 일마야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 아닌 거라고 말하면 시비가 생기거든. 그것이 손가락 아닌 걸 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밝히는 것만 못하고 또 이마로 비마지 유마지 비마가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니라고 백만은 말이 아니다는 말을 했거든. 공손영이 백마 비마론 궤변론이죠. 어째 흰말은 말이 아니냐 말이고 그것도 궤변이죠. 백마 비마론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만은 비마다. 검은 말만 말인가 누른 말만 말인가 말이에요. 그 사람 공손영은 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빛깔을 의미한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뛰어다니는 동물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빛깔은 흰 것만 있냐 말이요. 검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누른 것도 다 있잖아요. 동물은 동물 중에는 말만 어디 있냐 말이죠. 다른 동물도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아시죠 뭐예요 저 당나귀도 있고 많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과 말 백만은 말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궤변론을 하니까 장자는 그걸 쳐부순 거예요. 말을 가지고 말 아닌 것이다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밝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에다가 견주어서 말하면 시비가 없잖아요. 말을 가지고 말 아니라고 하면 시비가 생기지만은 말 아닌 것을 가지고 말 아닌 것이다가 말한다면은 칩이 생길 게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서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하나의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불연이나 연이나 그 말은 장자 남화경에서 나온 말이라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좀 늦었어도. 불연지 대연이로다. 대연이니 그렇지 아니한 불련의 큰 대연이다 말이야. 반면에 대연이죠. 불련이 불련만 아니죠. 불련의 바로 대연이죠. 무리지 치리란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이것을 이 경의 대의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금강 삼매경의 대의가 바로 아까 말한 일심의 근원 삼공의 바다는 진속과 유무와 일리를 다 떠난 자리, 그런 자리가 무리의 지리가 되고 불련의 대연이 되는 그 일심의 도리가 바로 금강산매다 말이죠. 진실로 불련의 대연을 또 말미암을세. 그러니까 능히 해설하는 설법하는 그 말이 묘하게 한중에 개합하고 묘하게 한중이란 말이 원효대사가 처음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요. 그 전에 이제 경북에
이인재 선생은 오늘도다가 좀 대단하시다고 묘계 한죽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오늘도다 전에도 다 있는 말이오. 한죽이라는 말은 장자 남학에서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묘계 한죽이란 묘계 투자까지 더 놓은 것은 승조법사 조론에 나왔어요. 남북조 시대 원효 훨씬 이전에 원효도 그 말을 그대로 쓴 거죠. 묘계 한중이라. 이렇게 쓰면 한중이라고 할 때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가장 깊어서 보통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구중궁궐 천자 임금의 깊은 궁궐 속을 한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구중궁궐의 이렇게 하면은 구중 궁궐 나라 임금이 사는 일반 평민들은 아예 발도 잘 못 디디는 엿볼 수도 없는 넘볼 수도 없는 구중 궁궐 옛날에 임금이 사는 집은 구중 궁궐이죠. 지금 저 거시 가보면 북경에 가보면 그 궁궐이 지금도 남아있죠. 청나라 때 그 궁궐 우리나라 궁궐보다는 좀 범위가 좀 크지요. 나는 그것도 시시하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우람하다고 말해. 높고 크고 뭐 대단하다고 보면 나는 그런 것도 눈안에 안 들어가요. 그것 봐도 시시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 와서 우리나라 궁궐을 보면은 에이 이것도 궁궐이냐고 말해. 우리나라에서 큰 궁궐을 보다가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지만은 나는 도리어 중국에 가서 보 이런 것도 무슨 궁궐이냐고 나는 그것도 별로 대단치 않은 걸로 나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많기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구중궁궐 속에 깊고 깊은 속을 한중이라고 하고 이환중은 또 다릅니다. 두 가지로 쓰기도 해요. 이환중은 문고리 문고리의 중앙입니다. 여기에 장자의 추시 듣기 간중화에서 그것도 재물론에 나옵니다. 앞에 것은 요만을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말이라 여기에 이제 관중이란 말 나왔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말이라 맨 처음에 빛이 막득 기울을 저 옳은 것을 그 짝을 얻을 수 없어요. 옳다 그러다 것은 상대적인 법이지 옳다 그러다 이전에 본면목은 진면목은 상대가
끊어진 절대 자리거든. 그러니까 짝이 없어요. 아까 독일 무발려처럼 독정한 자리죠. 유독 그 청정한 자리. 자구자요. 저 옳은 것을 피시를 그 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걸 돌쪼구라고 말해요. 도가 돌쪼구와 같아요. 돌쪼구란 말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돌쪼구가 있죠. 문고리 이것이 저 이렇게 박아놓은 자리에 돌쪼구라고 축이경이나 그거 아니오나 축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주역에 나오죠. 축이. 기계에는 그 고동, 기계 이렇게 움직이는 운전대가 기거든.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가 기가 되고, 추는 문에 가서 문을 열고 닫는 가장 중요한 고리 이거 돌쪼구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추기경이란 경은 로마 법왕이 임금이라면 그 밑에 이제 공경 대신들, 그래서 이 공 경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순 정치 체제로 말이 된 겁니다. 그 법왕은 왕이고 로마 법왕은 그 밑에 이제 각 나라에마다 추기경이 있죠. 우리나라도 저 성당의 것이 저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씨는 우리나라 것이 저 통도사 것이 저 오라시님 비슷하게 생겼죠. 그. 예? 형제간 같죠. 예? 그 추기경. 추기도 이 입이라는 것이 몸의 추기와 같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큰 화와 복이 생기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구시추기요 친시추기라고 그 주역 같은데 공자의 말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이 추기. 그런데 여기 장자는 기자는 놓아두고 지금 추자만 말한 거죠. 도 돌조구가 같단 말이에요. 입구 세단자죠. 이자 그 도추가 비로소 그 환중을 얻어야만 서 무궁에 건한다. 돌쪽으로는 문고리가 빙빙빙 돌면은 한없이 돌죠. 끝도 밑도 없이 늘 계속 무궁무진하게 돌잖아요. 문고리 고리 한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문고리의 중앙을 환중이라고 강기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거다 비유한 거냐? 이렇게 환중이라고 쓰거나 이렇게 환중이라고 쓰거나 전부 다 일심의 근원자리를 비유한 말이요. 일심의 근원. 옛날 성현들이 일심의 근원을 일심을 다 환중에다 말한 거요. 일심입니다. 결국에 일심을 환중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환중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계 한중이라고 하면은 묘하게 그 일심의 자리를 개합해서 거기에 깨달아서 거기에 합치가 되는 겁니다. 일심이 일심을 상징적으로 한중이라고 그랬어요. 장자의 거지 추시 듣기 한중이라는 그 말에서 따온 겁니다. 무리의 질일세,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일세. 그러므로 말한 바의 총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말도 환중의 진리의 마음에 딱딱 그 본각 시각에 다 개합이 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종취가 방회를 초출했다. 방회란 것은 속죄 아니요? 속죄를 떠났죠. 세속 밖에를 방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진리를 일반 대중이 알기 어려운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해를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방이란 말은 방은 형식이거든. 형식과 방위거든요. 방자는 형식을 뜻합니다. 또 방위, 방소. 그래서 이건 세간을 의미합니다. 방자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지만은 만방이나 사방이나 전부 다 세간을
뜯어요. 그러면 세간 밖을 정식이나 방위나 방소 모든 그 속세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형식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설법을 일반 대중이 알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말과 생각이 끊어진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역시 사면에 불이 타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 닿기만 하면 다 타버려요. 범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 아니요. 무소 불팔세. 아까 저우게 인의 무파이 무불파라고 나왔죠. 불파 파하지 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쳐부시죠. 그게 바로 금강산매가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므로 금강산매라고 말한다. 금보다도 더 단단한 강한 강철보다 더 강한 그 금강이거든요. 그와 같은 산매요. 금강. 금 중에 최고 강한 그 강철보다 더 강한 그런 금강, 금강과 같은 산매다만. 금강이란 말은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이 있고 금강산매경이 우리나라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금강산매경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운이 닥쳐 왔는가 금강산매경 강의한 것은 아마 유사일에 처음이라도 강의 아닐 거요. 고녀신 때 했고 그 후에 강의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강원에서도 교재로 안 쓰거든 이거. 여기서는 지금 하명원에서 처음 강의하는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했는가. 금강산매경이 이렇게 그것이 용궁에서 나와가지고 전한 기연이 참 기기묘묘합니다. 세우지 못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세울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쳐부술 수 있고 건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소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파는 소탕이고 입은 건설이죠. 건설 못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섭대승경이라고 이름 가나니 여기 보면 섭대승경이라는 말이 저 밑에 부처님께서 금강 산매경이라고도 하고 섭대승경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강 산매경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명이 저 밑에 보면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네. 경명이 어디 나온가? 저기 저 327페이지에 327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경명은 불가사이다. 나오죠? 327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과거 재불이 혼념하신 바이시며 능히 일체 지혜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이다. 만약에 중생들이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곧 일체 경 가운데 희구한 바 없을 것이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을 총지하여 온갖 그 경의 요를 포섭했으니 이것은 모든 경법의 가장 그 개종이다 말이야. 이 경명은 섭대승경이라 이름하며 나왔죠 거기에. 또 금강산매라고도 이름하며 또 무량이 총이라고도 이름한다. 세 가지로 말했었죠 부처님께서. 그걸 말한 겁니다. 대승경은 이제 그 아까 327페이지에 끝줄에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이네요. 중간째가 금강산매죠. 일체 이종이 이 두 가지를 벗어나간 것이 없다 말이죠. 일체 온갖 그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이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게 없어요. 무소불파요, 무소불립이죠. 그렇죠? 그건 내가 적어야겠네. 시간이 가도 갈 수 없대. 저만 좀 용서를 해야 돼요. 경명을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저 종지품에서 말했습니다. 지장보사라고 문답할 때. 그래서 무소불파의 의미에서는 금강산매라고. 금강산매는 뭐든 다 때려보세요. 칼이라면 뭐든 다 끊잖아요. 칼로 실도 끊을 수 있고 종이도 자를 수도 있고 옷도 끊을 수 있고 그와 같이 금강산매는 바로 무소불파의 도리가 되고 무소 불립이라 불립하는 바 없어. 뭐든지 불파도 없고 불립도 없거든요. 채우지 못한 바 없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줄이면은 세운다는 뜻이고 무소 불파는 줄이면은 파한다는 뜻이죠. 예? 입파가 자제하지요. 입과 파가 자제합니다. 입파가 자제, 걸림이 없어요. 입파 자제는 입은 긍정이고요. 파는 부정이고. 진공은 파가 되고, 묘유는 입이 되지요? 파는 뭐예요? 예? 진공 아니요? 사람도 입하고 똥구멍하고 작용을 달리하지만 그놈이 그놈이요. 입으로 씹어서 뭐든지 불파가 없죠. 입으로 치아로 뭐든지 다 씹어먹죠. 또 뭐든지 또 것이 이제 똥구멍으로 다 배설하죠. 예? 그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불법의 진리가 불파도 없고 불립도 없어서 입파가 자유 자제해 걸림이 없어요. 입파 자제란 말은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은 바로 세우는 것은 건설한 거니까 묘유가 되고 파는 부정이고 바로 진공이란 말, 공적의 도리. 그러니까 세우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세우기 때문에 그걸 섭대승경이라고 했어요. 대승을 포섭한다. 대승법. 대승은 바로 최상용 3대 일심, 일심 이문이 다 대승 아니요? 일심 이문 최대 상대 용대 열애장의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 열애장이 다
대성어 총이죠. 마하야노 도리. 그것을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량의 종경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해요. 그것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일체 의종이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섭대승경 금강산매경 무소불립과 무소불파 그 두 가지 도리에 벗어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또한 무량의 종이라고도 이름한다. 무량의 종경이라고도 이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의 명목을 들어서 하나의 명목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금강산매경이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명목이 있는데 세 가지 명목 가운데 지금 금강산매경이라고 이걸로 경을 지금 제일 관사를 이것 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그것이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의 명목을 들어서 써 그 머리에다가 가장 첫머리에 여시암은 나오기 전에 금강산매경 하는 그 첫머리에다가 써 두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금강산매경이라고 말을 했느니라. 그것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조금 오버하도록.